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화북동 잃어버린 마을인 고늘동 앞바다에 부두를 추가로 짓는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 768억 원을 들여 바다를 4만 1,700제곱미터 매립해 2만 톤급 선석 하나와 인도교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매립으로 물 흐름이 막혀 바다가 오염되고 화북천 하구 바로 앞을 막아 침수 피해가 커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지역이 아닌 다른 쪽을 조사해 평가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이 항만공사가 우선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게 이쪽 한해장성 있는 쪽에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침수 지역은 주고 안 오고. 제주도의회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 조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만조고 강수량이 많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해 피해 지역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물의 흐름을 좋게 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해수 소통구를 설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속이 빨라서 이게 물 순환이 잘 된다.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제주도는 조사 결과 해수 교환율 차이가 없어 해수 소통구 설치를 하지 않았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 조사 등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 뭐 하북천에서 더 물을 갖다가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상수도 본부에서 하북천의 높이가 조금 낮으니 그걸 갖다가 조금 높이는 방법.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 외항 2단계 사업.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협상에 나서기는커녕 CCTV를 설치해 집회를 감시하고 현수막도 멋대로 철거했다며 총장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노동자 최영숙 씨. 플라스틱과 캔, 종이 등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느라 바쁩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해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오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혼자 하는 건물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잘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쳐도 뭐 쉽게 이렇게 휴가를 낸다든지 연차를 쓴다든지 하기보다는 반차를 많이 쓰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지난 2018년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조경, 경비 노동자들이 대학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대학휴게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근수당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고 성과 상여금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측이 2018년부터 해오던 개별교섭을 올해 박탈하고 감시용 CCTV 설치와 현수막 철거 등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본부 앞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직원들의 시위나 활동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형태들을 보면 이전에 볼수 없었던 탄압들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수당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고 CCTV 설치는 시설 확충 차원, 현수막은 불법이어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권 동결돼 있고 저기 임금 인상을 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수 노조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하는 건데. 학교 측은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위한 개별 교섭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노조와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해경에 30년 가까이 된 경비 함정과 예인정 세척을 새로 바꿨습니다.
최첨단 기능이 탑재됐고 크기도 훨씬 커졌는데요. 해상 경비와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 부두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함정 세 척. 올해 새로 건조한 경비함정 두 척과 예인정 한 척입니다. 30년 가까이 운항하며 효율이 떨어진 낡은 함정 세 척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도입한 함정들은 기존 함정들보다 규모도 두 배에서 열 배까지 커졌습니다. 특히 예인정은 몸집만 10배 커졌는데 기상 악조건에서도 7,000톤급 선박을 끌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대형화된 예인 5호정 배치로 대형함정 출입항 업무 지원을 비롯한 6대 해양사고 대응 등 예인 활동에 보다 더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259톤급 경비함정은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열상 감시 카메라가 장착돼 야간 구조 활동에도 투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된 210정 경비함정인데요. 시속 55km까지 운항할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장비를 갖추는 등 성능이 이전보다 향상됐습니다. 형사 기동정은 최대 속력 시속 74km로 해상 범죄와 불법 조업하는 국내 어선에 맞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해양경찰은 우수하고 실효적인 장비를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직원들의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돌과 전복, 침몰 등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만 300여 건. 새로운 경비함정 도입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요즘 같은 동해안이어도 동해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강릉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가 큰데 전문가들은 결국 외지인 투자 비율 그리고 공급량 차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강릉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2년 9월 112까지 올랐지만 올해 1월 110으로 내려왔고 5월 현재는 108.5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릉은 외지인의 수요가 비교적 높아 지방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탑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한창 강릉 부동산 경기가 좋은 2020년 외지인 투자 비율은 26%, 2022년에도 21%에 달했지만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지난해는 15%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경기가 좋으면 외지인 유입이 많아 가격이 오르지만 반대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겁니다. 외지인의 수요가 있어야지 강릉은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경기가 요새 아시다시피 안 좋다 보니까 외지인 수요도 같이 감소되고. 강릉시에는 3년 사이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 현재 5만 6천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그 분양 신규 분양된 게 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정도 건축한다고 보면 해 거의 매해 3천 세대 이상이 계속 준공되는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쏟아져 분양이 잘 안 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하락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것만 강릉 아파트 전체의 10% 정도인 12개 단지 5,371세대, 새로 추진 중인 것도 2,500세대가 넘습니다. 반면 동해 지역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매주 0.2% 안팎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동해의 아파트 매매 지수는 100, 2022년 104, 올해 1월 107까지 올랐고 지금은 1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많은 동해 지역의 공급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해 아파트 세대는 2만 7천 세대가 넘는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1,500호 정도로 5%를 조금 넘고 있고 새로 추진 중인 것은 47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또 산업단지가 있어서 자체 수요도 좀 있는 상태에서 신규 공급이 최근 1년 동안 분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동해 지역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며 당분간 가격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서 제주 북부 지역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덥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남쪽 해상에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이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로 높아서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남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 공항에 급 변풍이 발생하겠는데요. 항공편 운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현재 기온인데요. 북부와 동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 14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항은 1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6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2도, 서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이 잦아들어서 항해나 조업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 내외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한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고가 난 카트를 연못에서 건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결함 여부를 감정 의뢰하고 골프장 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50분쯤 서귀포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연못에 빠져 부인은 빠져나왔지만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1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났고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지역 해수욕장에 본격적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어제 제주시 2호 해수욕장과 삼양, 함덕과 곽지 해수욕장 등 북부 지역 해수욕장에서 괭생이 모자반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올 들어서는 우도 해안에서 180톤 등 지금까지 210톤 정도가 수거됐는데 해수욕장에 많은 양이 밀려든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 모자반은 1월에서 6월까지 제주 바다에 밀려오는데 제주에서는 지난해 400톤을 수거했습니다. 제주 선수단이 오는 25일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3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이번 소년체전에 수영과 유도, 태권도 등 30개 종목에 458명의 선수가 출전해 30여 개의 메달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선수단은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3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피해 교원 보호와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 보호공제 사업을 통해 피해 교원의 치료와 상담비, 분쟁 조정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